순창군에서 왔고요. 네. 순창군 장군목 생태관광지를 해설하는 이종천이라고 합니다.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. 네. 첫 번째는 제가 거기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그 사무장 역할을 맡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늘 거기 그 장군목 위원지를 늘 방문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. 사람들이 많이 오긴 오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다들 가시는 거예요. 둘러만 보시고 거기 뭐가 있는지 또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궁금하신데 그걸 설명해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나라도 조금 미리 내고 싶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네. 또 한 가지는 평상시에도 그 생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기본적으로 그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. 물이 좀 작, 수량이 좀 작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에어컨 매장을 자연스럽게 된 거죠. 제가 처음 갔을 때 거기에 그 반딧불이가 꽤 있었거든요. 있었는데 3년 됐는데 거의 사라졌어요.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뭐 부주처럼 뭐 무슨 축제를 할 만큼 큰 건 아니고 어쨌든 그게 환경 지표종이지 않습니까? 네. 반딧불이가.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돌아오는 모습. 그게 저는 한 10년?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때까지, 내가 할 수 있는 일, 에코 매니저로서 혹은 주민으로서. 그래서, 제가 생각한 에코 매니저는 미래 다슴 중에, 네.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, 저는 그 섬진강에, 네. 반딧불이가 돌아와서, 그걸 이렇게 한참 동안이라도 좀 지켜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지금은 거의 없어. 지금 오후 4시 반에 서쪽을 바라보면 그 이렇게 상사화가 피듯이 이렇게 노을이 쫙 펼쳐져요. 제가 바다에서만 노을을 봤는데 강에서 본 노을이 훨씬 더 이쁘다라는. 그냥 연대다. 네트워크를. 그러니까 대개 보면 지금 오신 동네가 보면 뭐 일단 섬진강이라는 큰 강. 금강을 끼고 있는 데가 임실, 진안, 장수, 남원, 순창 이렇게 꽤 전주까지 전주는 네이커먼 이제 없죠. 네. 이 지역을 끼고 있는 것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서쪽으로 보면 그 무슨 산맥이죠? 이거 노령산맥? 노령산맥에 걸쳐져 있는 정읍, 부안, 고창 결국 산과 강인데 전라북도가 되죠. 이것을 분리하지 말고. 뭐 산 쪽이 있든 강 쪽이 이렇게 하지 말고 산을 넘다 보면 강도 나오고 강 건너다 보면 산도 나오고 그래서 전라북도의 생태관광은 연대다 네트워크다